자, 이제 세 번째 코너로 갑니다. 금주의 개봉작 소개 드립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조국을 택했습니다. May the grace of God be with you. Initiate Operation Chromite. 네, 인천 상륙작전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이제 했습니다. 네. 했죠? 했습니다. 네. 자, 이재현 감독이 감독을 맡았어요. 이재현 감독은 예전에 포화 속으로 네. 하고 그 전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하셨죠. 그렇죠. 네. 멜로물로 데뷔를 하셨다가 이제 그 전쟁 영화 전문 감독이 전문 감독으로 네. 6.25 전문 감독이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네요. 일단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많이 아쉬웠고 네. 사실 이 영화가 리암 니슨의 출연 때문에 굉장히 일찍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비중보다 중요한 건 나왔을 때 존재감인데 사실 이 영화에서 리암 니슨이라는 할리우드 대배우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뭐라고 할까요? 그 너무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저는 뭐 이재현 감독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영화 역시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산행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처럼 천만이라는 게 영화에 아주 가득하게 들어가 있어요. 부산행보다 더 관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 영화가 말하자면 아주 적당한 액션씬과 그 또 여기서 한번 눈물보, 네. 여기서 한번 명언, 여기서 다시 한번 액션, 여기서 다시 한번 눈물, 다시 한번 감동적인 완벽하게 대사.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놓은. 공식처럼 모아놓은 거죠. 자, 만 원의 상영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봅시다. 짠. 얼마? 4,900원. 야, 만 원짜리 영화 4,900원? 네. 50% 할인받아야 볼 수 있네요. 천만 명 들게 하기 위한 영화. 그건 그냥 말하자면 장사잖아요. 영화라는 게 어찌됐건 대중예술이라는 또 다른 단어로서 불린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와중에라도 뭔가 새로운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천만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좀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어떤 시각들 새로운 어떤 영화적인 접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또 근데 좀 쉽게 간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쉬운 그렇죠? 두 번째 영화로 갈까요 저희? People are safer because of what you did. 네,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네. 여성들이 더 좋아하는 첫 본. 네. 맷 데이먼. 본 to be born. 뭔가 갑자기. 본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아, 완벽한 한 줄 정리인데? 어?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벽하나. 어쨌든 이 본 시리즈는 그 전 세계의 영화 팬들이 기다려온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네. 말하자면 007 제임스 본드로 이야기되는 어떤 그 스파이 계열의 영화들이 있는데 그 계열의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네. 다른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그 좀 더 리얼한 어떤 첩보원 스파이의 세계를 그렸다라고 해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네. 그 말하자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과 그것을 찍어낸 어떤 형식, 편집의 네. 형식 자체가 아주 절묘하게 만나면서 3편까지 본 그 아이덴티티, 본 슈퍼머시, 본 얼티메이텀까지 세계적인 흥행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또 유명한 게 액션이 정말 엄청나죠. 네, 그 퉁닥거리는. 자, 그러면 만 원 기준으로 봤을 정식 기준은 과연 이 영화에다 얼마를 주실지. 의외의 점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9,900원. 네. 자, 이 금액 속에는 정시우 기자님이 맷 데이먼의 어제 열렬한 팬이라는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본이고 그럼에도 매력은 있습니다. 또 어쨌든 극장에서 보셔야죠 이런 영화.